순대집에 순대가 부족하다니 그야말로 비상사태에 온 식구가 투입됐는데요. 누나, 이거 큰일 났잖아. 이거 너무 커. 응?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거죠? 이해를 보자. 이걸 이렇게 자기 쓰러져야 돼. 엄마가 이거 개발한 전문가 아니에요? 전문가 맞는데 머리를 써볼까네. 이게 크니까 이 퍼리가 뭉치니까 뜰깻잎 냄새가 많이 난대. 그래서 이제 저 터덕이 이제 잘게 한다. 요즘은 어머니보다 아들 내외가 더 능숙하답니다. 보시면 제가 중국에서 있다가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2010년도에 먼저 들어와가지고 이제 어머니 밑에서 순대를 배우게 됐었죠. 들어가는 재료만 해도 10여 가지. 어지간히 할 일도 많은 순대 만들기는 장정인 아들도 버겁습니다. 통이 나온 줄 왜 알았어? 네? 참 좋다야. 어머니는 이 모든 걸 손으로 직접 했었죠. 어머니의 고생을 지켜봤던 아들은 기계를 도입했습니다. 엄마, 편해 보이죠? 그러고 마음이 나를 두고 할 수 있는. 맞아요. 옛날에 서클도 힘들었는데 수월하게 하네요. 격세지감의 반죽기계. 하지만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죠. 안 바뀐 것도 있지요. 야채 들어가는 양은 안 바뀌죠. 어머니 방식 그대로 해요? 응, 그대로 해요. 양념도 안 바뀌고. 이제 저는 이제 한다는 이제 쉬운 거, 기계. 쉽게 하는 거. 이 양념 재료는 내 방식이야. 저 어디가 배워요? 내한테 배워야지. 살살 놔줘. 그런데 이때 엄마, 엄마, 저 살 하라 그럴까네. 발을 심하게 받으면 이건 기모때를 달아나. 아하. 마음이 급해서 그런가요? 이 국밥하는 게 더 쉽지야. 고마워. 며느리에겐 가끔 왼수처럼 느껴졌을 순대. 그러나 시어머니에겐 아픈 역사 그 자체라고 합니다. 제일 처음에는요, 이 순대 장사를 어떻게 시작했냐면 우리 주인 양반이 월급을 석 달을 안 주니던 석 달을 안 주고 어여 생활하는 게 우리 둘째 딸이 막 책가방을 들고 막 아침 막 펄떡펄떡 뛰어 막 돈 내놓으라고. 그리고 그 뒷날부터 아들을 발현한 아들 놔두고 여섯 살 나는 거 하고 세 살 나는 거 하고 방에다가 놓고 밥상 차려놓고 오강 들러놓고 문 딱 자도 잠그고 돈 벌러 나갔어요. 내가. 그러니까 이 길로 발로 들러왔다 보니까 막 장사가 안 돼. 순대가게 며느리가 입성하고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시어머니는 드디어 주방에서 탈출할 수 있었는데요. 며느리의 실력이 향상됐기 때문입니다. 처음 5년 동안 서빙만 했던 그녀는 서촌 한국말 때문에 무척 힘들었다고 하는데요. 뭐야, 주세요. 요즘은 주방일도 서빙도 척척 만능 장사꾼이 다 됐습니다. 얼마나 대견하실까. 순대하고 밥만 거기 가요 이제. 국밥 두 개 저희 반찬 갔어요. 어디서? 아. 일단 그냥 놀아, 아미나. 엄마 바빠요. 좀 이따 갈게. 엄마 배고파. 알아서 밥 줄게. 조금만 기다려. 엄마. 왜? 왜? 왜 아미나? 요즘은 시대가 좋아서 저렇게 대화가 가능하군요. 왜냐면 아기 혼자 집에 냅두다가 지금 좀 크면 괜찮은데 이거 한 3-4살 때부터 계속 이랬어. 다칠 수도 있고 계단 우리 집에는 계단을 있고 막 다치거나 뭐 일이 생기면은 불안해서 일 못해요. 항상 이거 보고 일하고 마음이 편해요. 엄마.